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에프씨 소식입니다. 예장합동 정경총회장 김성규 목사가 지난달 17일 유엔 세계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. 유엔 세계평화상은 유엔 세계평화 국제재단과 유엔 뉴스 USA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종교적 이념을 초월하여 평화와 국가화해 및 사회의 통합 발전과 인류의 영적 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초석이 된 인물을 선정하여 수여해 왔습니다. 김 목사는 지난 40여 년의 목회 활동을 통해 개척교회 지원 및 농어촌 목회자 격려, 선교사들의 복지 및 노후 대책 마련, 선교사역의 필드 강화 등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독거노인 돌봄 사역 등과 지역사회 봉사와 성김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이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원장이자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정성구 목사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세계평화상을 함께 수상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.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